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이 공약을 만들고 경쟁자를 제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송측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위, 아니 몇 년 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오래된 직위라고 합니다. 지금 울산시장입니다. 이 송측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없는 죄를 만들었다 합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공약을 만들고 경쟁자를 제거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혹의 재판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의 소식이, 이것은 아주 청와대의 칼을 정조준한 바로 그런 것인데, 지금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담당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그는 재판을 1년 3개월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법예는 과연 대한민국에 있었겠습니까? 사상 초유입니다. 1년 3개월 동안이나 깔아뭉갰다는 것. 그리고 휴직을 했습니다. 10월 열린 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0일에 어제 열렸죠. 1년 3개월 만에 열린 어제 재판. 앞으로 벌어질 상황의 그 예고편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처럼 향후 법정에서 여러 증거들을 공개하면서 현 정권의 부정선거 혐의를 집중 부각할 것이 틀림없고, 피고인인 15명의 여권 핵심 인사들은 이거를 부인하면서 또 반박할 것이고, 이 재판이 대선 전국에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개된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된 그러한 공소장의 내용이 언론에 아주 특히 눈을 끌었습니다. 검찰 측하고 이 송철호 측하고는 재판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벌려졌습니다. 검찰 주변에는 10일 첫 재판에서 수사팀이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선명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작년 1월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이 사건 관련자들 모두가 재판에 앞서 삼류정치 기소를 했다느니, 또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검찰이라느니 하면서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이날 피고인으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모두 출석했다는 그런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통령 친분으로 공약을 수립하고 그리고 승리를 했다는 검찰의 지적과, 또 송철호 측은 사실 무근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반박, 국민들은 어느 편을 들까요? 어디가 옳다고 생각하고 어디가 정의롭고 어디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날 법정의 그 피고인석에는 전직 현직 청와대 관계자 등 15명, 또 이들의 변호인 20명이 앉았습니다. 변호인 일부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방청석에 앉을 정도로 아주 세를 과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은편 검사석에는 이 사건 수사검사 10명이 앉았습니다. 간간이 기침소리만 들릴 뿐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다고 이 조선일보 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이제 시작되자 법정 오른쪽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펼쳐지는데, 검찰은 바로 PPT, 파워포인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스크린을 쳐놓고 거기에 영상을 비추면 거기에 나오는 걸 갖다 이대로 파워포인트로 설명하는 겁니다. 검찰은 치밀하게 파워포인트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차분하게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PPT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하고 경찰, 정부 부처가 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절친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서 송 시장의 공약을 첫째 설계해 줬다. 두 번째, 그의 당내 경쟁자를 제거해 줬다. 세 번째, 본선 경쟁자인 야당 후보를 수사했다. 이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설계한 것과 관련해서 송철호 캠프는 송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친분을 토대로 송 시장만 내세울 수 있는 공약들을 수립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하고 기재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은 지원해주고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산재모병원 공약은 2017년 말 미리 이미 예비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일부러 선거 20일 전인 이듬해 5월에 예타 심사 탈락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또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 직전에 심사 결과가 발표돼서 김기현 후보는 무방비 상태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지금 김기현 후보는 지금 야당의 원내총무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송 시장 측 대변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송 시장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긴 했지만 공약 지원을 부탁한 적은 없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아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송철호 캠프는 가장 유력한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를 적폐 세력으로 몰려고 청와대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김 후보자에 대한 표적 수사, 하명 수사를 진행했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울산지방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은 하명 수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토착 비리 수사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황운하 잘 아시죠? 검찰은 청와대의 당내 경쟁자 정리에 대해서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철호 당선에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직을 제안하면서 출마 포기를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선거는 대한민국 공정, 정의, 실현의 무대이고 공직선거법은 그 룰이다. 그 무대 위에서는 작아 보인 것이라도 못 받은 사람에게는 불공정의 씨앗, 불이익이 된다. 이렇게 아주 원론적인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긴, 가치가 담긴 얘기를 일단 제시한 후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공정, 정의, 실현의 무대다. 선거란 자체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와 실현의 무대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정, 정의, 네? 그런 실현을 할수 있는 그런 무대가 바로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대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은 바로 룰이기 때문에 그 무대 위에서는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못 받은 사람, 당한 사람에게는 불공정의 씨앗이고 불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야말로 정의와 공정과 어떤 헌법수호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송철호 변호인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이 아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다.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공소사실이 딱딱해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말하자 변호인은 즉각 그게 바로 잘못된 예단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어느 한쪽도 안 물러서려고 팽팽한 소위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나섰습니다. 검찰은 진술할 때 의견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이날 재판 말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재판 준비 절차를 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는 정리를 해줬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됐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의 재판부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써 증거 채택 여부를 이미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정리 안 하고 1년 3개월 지났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비판 어린 얘기가 그 내용 속에 숨어 있지 않나.
그 뜻이 숨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공판 기일, 그러니까 재판이죠, 본재판. 이 공판 기일을 진행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 재판은 본인이 공판 기일을 진행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건 진작 했어야 될 건데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공판 기일을 진행하면서 소위 본재판이죠. 진행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 안에서는 병가를 간 김미리 부장판사가 그동안 1년 넘게 공판 준비기를 진행하면서 당연히 정리를 했어야 할 증거 채택도 하지도 않고 아예 문을 닫고 깔아뭉개고 엉덩이에다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그대로 깔아뭉개고 있는 거죠. 1년 3개월 깔아뭉개고 있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검찰에서도 또 깔아뭉갠 사람이 있죠. 이성윤 지검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전부 다 깔아뭉갭니다. 한동훈 것도 깔아뭉개고, 채널A 한동훈 사건, 소위 추미애가 만든 공작 사건, 이걸 깔아뭉개고 있고요. 검찰과,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각각 깔아앉는 판검사가 있었으니 그들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지 않을까요? 사법부에서는 김미리 판사. 이쪽 검찰에서는 이성윤 지검장. 이 부분들은 국민들이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이 사건은 뿌리째 파헤쳐야 한다. 어느 것이 진실이란 사실을 파헤쳐야 한다. 이런데 천착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 천착되고 있다. 그곳에. 파헤쳐야 한다. 뿌리까지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 사법정의가 된다.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제 1년도 채안 남았습니다. 이제 10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10개월 남았는데, 대한민국의 운명이 대한민국이 저를 선수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이름이 사라지느냐? 이 선거가 그것을 가름한다. 자, 야권 단일화 왜 필요하냐? 야권 단일화 안 하면 이길 수가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단일화를 저해하는 자는 어떤 자라도, 그 어떤 자라도 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 단일화. 우리가 해야 될 것. 야권 단일화. 네,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쟁을 통해서 서로 단일화를 해가면서 흥행을 해서 국민들의 환호 속에서 대통령을 하나 배출하는 겁니다. 야권에서 대통령 배출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배출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한미동맹으로서 굳건한 대한민국 안보를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의지의 대통령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 국민 모두가 머릿속에서 야권 단일화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머리에 각인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